4강전 작전기 두 선수가 이제 인사를 나눴고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김영진, 화면 왼쪽에 이정범입니다. 자, 이제 징소리 울렸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성공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가 네. 먼저 공격을 할지. 아, 반납거리! 성공! 네, 이정범 선수가 먼저 득거리를 걸었습니다만 확실하게 걸지를 않았던 그 틈을 이용해서 김영진 선수가 대치기로 바로 승을 먼저 잡았습니다. 김영진이 선제 공격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이정범 역시 선제 공격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범이 먼저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확하게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패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몸을 꿈틀거리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이정범 선수. 덧거리를 했는데 이제 반납거리 형식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덧거리의 되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덧거리를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알았다는 뜻이 이용을 해서 반납거리로서 먼저 한 판을 따냈습니다. 1대0이 됐습니다. 역시 준교승 경기답게 초반부터 굉장한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단합니다. 가로지르기. 네, 가로지르기 한 방에 그 김영진 선수가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면서 빛을 그렸는데요. 자, 이정구 선수가 먼저 한 판을 빼앗긴 상태에서 가로지르기 다시 한 번. 역시 위력적인 가로지르기입니다. 이정범 선수가 김영진을 이기고 싶은 그 욕심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가로지르기에서 빛을 그렸던 그 김영진 선수가 오히려 가로지르기로서 승부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가로지르기를 가로지르기로 응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경기가 두 판을 내리 끝났습니다만은 김영진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역시 세 번의 명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영진 선수답게 마지막 승부수 가로지르기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두 판을 한 모든 경기 시간이 20초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대단히 화끈한 경기,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진이 칭찬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만 이런 경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팬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강한 그런 일면을 보이고 있는